유경이랑 안도영한테 줘?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, 형님? 내가 못할 말 했니? 자식을 지 아버지한테 보내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?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? 내가 유경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소리를 해? 내가 돈이라면 유경이도 얼씨구나 하고 내줄 사람이라니. 지연아, 아무리 화가 나도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거야. 어떻게 네 자식 길러준 동생한테 그런 말을 해? 해서는 안 될 말이요? 해서는 안 될 일 하신 분이 누군데 이러세요? 아버지랑 태연인 돈이면 당연히 유경이 안도영한테 내줄 사람들 아니에요? 뭐라고? 누나 진짜 너무한다. 유경이는 내 딸이라고. 낳긴 누나가 낳았는지 몰라도 엄연히 내 딸이야. 유경이 아버지는 나야. 안도영이 아니야. 써. 네 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. 유경아. 언제 왔어? 방금요. 날 고모가 낳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? 그냥 솔직하게 다 말해주세요. 전부 다요. 고모가 아니 내가 오래전에 많이 좋아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헤어졌어. 그 사람이 안도영이라는 분이에요? 응. 헤어지고 나서 임신 사실 알았는데 그 사람하고 연락이 안 됐어. 임신을 핑계로 다시 만나기도 싫고. 그치만 뱃속에 있는 널 도저히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. 널 낳고 미혼모로 살아갈 생각이었어. 근데요?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까 너무 막막했어. 혼자서 기를 자신도 없었고. 그때 욕심나는 사람을 만났어. 그 사람이 세라 아빠야. 그 사람이라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. 마침 외숙모도 아이를 못 가져서 힘들어하는 상황이라. 그래서 힘든 결정을 내렸어. 아버지란 분은 제 존재를 알아요? 좋은 분이에요? 너무 좋은 사람이야. 내가 목숨 걸고 좋아했을 만큼.